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PHP 코드 안에다가 HTML을 삽입하는 방법들을 배웠는데,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PHP 문자를 출력하는 요 방법들 좀몇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같이 코딩을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코딩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타이틀이라는 거, HTML에서 타이틀이라는 것은 이제 IT 보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틀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문자를 출력하는 요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나중에 이 타이틀이라는 곳에 이제 웹 서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요. 웹 서버들의 정보들이 담기는 부분이 또 타이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이제 아파치 서버. 아파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서버의 버전 정보까지 타이틀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공격자가 요 문자, 요 정보들, 버전 정보를 보고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타이틀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한테 요 페이지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기도 하지만은 보안적으로는 이 타이틀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은 노출시키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HP 코드가 요 에코라는 거 안으로 인해서 이제 문자열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첫 번째 요거는 앞에서 배운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br이라는 것으로 HTML로 한 줄을 이제 바꾼 거죠. 자, 그러면은 요런 문자로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페이지, 결과 페이지를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문단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행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한 칸씩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지 문자열의 HTML 문법들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 br이라는 요 태그나 아니면은 이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구분선이나 그런 태그들을 넣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줄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PHP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HTML을 이렇게 페이지로 하나씩 만들 때 여러분들이 고려할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PHP 코드에다가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이 PHP 코드 변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 body, 이 body라는 것은 HTML에서 본문이죠. 본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본문 안에다가 저희가 PHP 코드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ame과 phone이라는 걸로 변수 두 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name에는 이름, 이제 Nicky, 그 다음에 이제 폰에다가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에코라는 것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하게 될 건데, 또 섞여 있죠. HTML 페이지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텍스트 문자열이고, 그 안에 변수들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하고 폰하고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요거 네임은 당연히 여기를 받게 되는 거고, 여기 폰은 여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r이라는 것으로 이거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칸씩 저희가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PHP 변수 출력하기 결과를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를 출력하기를 이제 살펴봤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을 짜기 시작하면은 이 중간에 테이블이라는 태그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테이블이라는 것으로 한번 넣어가지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에코를 이용해서 설정된 변수 값을 한번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까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